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종류도 다양하고 보장도 너무 다른 보험. 도대체 어떻게 가입해야 똑똑하게 가입을 하는 걸까요? 보험 가입자들이 자주 하는 실수들을 저희가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덜컥 가입해서 자칫 중복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또 여기에 중도 해약으로 원금을 날리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험 가입하면 안 되겠지요. 자, 전문가들은 보험을 긴 안목에서 가입을 해야 되는 거다라고 조언하고 있는 인데요. 오늘 라이프플랜 A 시간에는 행복한 우리 가족을 위한 맞춤 보험 지침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보험플랜 119 시작하기에 앞서서 참여 방법 소개해드립니다. 네, 방송 보시면서 내 보험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66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무료 문자 번호인 013-3366-0110번을 이용하시면 되겠는데요. 상담 내용을 남겨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명쾌하게 해답을 달아드린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찬 정보는 물론이고 답답함과 궁금증까지 한 방에 날려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예, 라이프 플랜의 시간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김경아 전문가께서 나와 계시거든요. 인사부터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기대가 되는 내용들로 꽉꽉 채우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거는 저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보장성 보험. 대한민국에 지금 10만 명에 달하는 설계사님들께서 엄청나게 많이 얘기를 해주시는 그것 중에서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기준을 조금 배우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준비한 자료 먼저 보면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우선 가정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분들이 아빠, 엄마시잖아요. 아빠, 엄마의 보장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소제목을 보시면 가족력과 환경이라고 써 있는데요. 가족력과 환경이라는 거는 결국은 노화 과정에서 나한테 올 수 있는 질병이나 위험의 가장 큰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험을 이렇게 선택을 하실 때 고려해야 되는 사항 중에 첫 번째가 제가 여기에 싸고 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요. 방송을 보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인데 보장은 둘째치고 우선 쌌으면 좋겠다. 이게 가장 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1번으로 놨고요. 두 번째 또 고민이 그러면 그 많은 회사들 중에 모두 다 자기 회사께 좋다고 그러고 이게 다 좋다고 하는데 그 수많은 회사 중에서 어떤 걸 기준으로 고르지? 이런 고민이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담보, 보장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들으셨지만 결국은 그 설계사님이 가고 나면 무슨 얘기를 했지? 너무 어려워. 보험이 좀 어려워요. 약관 자체가 어렵게 돼 있기 때문에 해서 조금 쉬우면 안 될까? 이런 고민을 해봤고요. 그리고 그 많은 것 중에 꼭 필요한 거는 어떤 거를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지 무조건 많이 내면 좋지만 그런다고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꼭 필요한 게 뭔지 이런 거 고민해봤고 그 다음에 제가 살짝 하나 더 첨부를 하자면 만기에 환급되는 거 그 다음에 돈 안 받고 그냥 순수 보장성으로 없어지는 거 뭐 갱신 비갱신 이런 거 있는 게 그것 중에서 결국 나는 뭘 선택해야 되나 이런 궁금한 거 다섯 가지에서부터 출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그 가장 중요한 거는요
부모님들 중에 한쪽 분이 어떤 기왕력이 있으시면 내가 다른 분들보다 한 30% 정도 조금 더 확률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부모님이 두 분이 다 기왕력이 있으시면 나는 다른 분보다 50% 정도 확률이 더 있기 때문에 우리 집의 가족력이 예를 들어서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이런 것처럼 혈관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암보다는 이런 거에 조금 더 보장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엄마나 가족들이 유방암이라든지 갑상선 암 같은 게 기왕력이 많으면 이거보다는 암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장을 하시면 좋으시겠죠. 확률적으로. 그 다음에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산재나 근재, 단체 보험에서 요즘 많이 아실 텐데 회사에서 직장에서 실비보험을 해주는 보험 그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미 보장을 충분히 이 정도 받고 있으면 이런 데서 하는 것들에 부족한 부분만 하면 되고요. 더 많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하셨던 것들을 어떻게 내가 보장받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갱신을 할 건지 비갱신을 할 건지 그리고 여력이 남으면 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연금을 어떻게 설계를 할 건지 이런 순서대로 보장성 보험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요. 아빠, 엄마의 필수 보장을 첫 번째로 꼽자면 모두 다 아실 텐데 실손 의료비 실제로 병원 가면 내가 영수증을 제출하고 영수증대로 받을 수 있는 거 뭐 80% 90% 환급받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실손 의료비는 가장 작은 보험료로 큰 위기에 닥쳤을 때 실속형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번 제일 중요한 건 실손보험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암, 뇌, 심장 관련 진단비가 왜 중요하냐면 결국은 사람은 노화 과정을 통해서 이런 병들이 생겨서 나이가 드시고 사망에 이르고 이 과정 속에서 보장성 보험으로 돈을 받을 확률이 가장 많기 때문에 이 진단 자금이 2순위로 제가 꼽아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빠 엄마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을 꼽았는데요. 사망보험금은 아이들이 자라고 가정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되기도 해요. 이거는 나를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내 가족들, 다른 사람들, 내 식구들을 위해서 한다고 보면 되는데 순위는 그렇습니다. 나를 위한 거 두 가지를 했으면 그 다음에 사망보험금이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까지 책정이 돼 있으면 그 다음에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시면 생각해 보실 것들은 여자분들, 남자분들이 특정 질병이라고 해서 남자하고 여자가 잘 걸리는 질병의 종류가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이런 수술 들을 조금 모아놓으면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4번, 5번으로는 그리고 나서 여유가 되시면 나중인 일이긴 한데요. 인공관절이라든지 백내장 수술, 우리나라에서 1등으로 제일 많이 하는 수술이 백내장 수술이잖아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 다 아실 텐데 류마티스, 자궁적출 이런 것들 순서대로 5번 에 배치를 하시면은 요런 우선순위를 보시면 좋은 보장을 고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암을 먼저 이게 조금 전 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이런 거를 보셔야 되냐면 요즘은 암이 유사암 경계성 종양 빠져서 이게 뭐가 뭔지 구분이 안 되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남자분들이 주로 잘 걸리는 암들이 위, 대장, 폐, 간 이런 순서대로 약간 비슷하게 있다면 여자분들은 약간 달라요. 제일 1순위가 갑상선암이 단일 암으로는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이 유방, 대장, 위 이렇게 내려가는데 갑상선암이 포함되어 있는지 유사암으로 빠져 있는지 유방암을 일반암으로 보장을 해주는지 대장 점막내암은 일반암에서 안 해주는지 이런 세세한 것들을 따져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빠, 엄마 보장을 이런 우선순위에 의해서 결정을 하셨다면 다음은 우리 가족들 중에서 아들, 딸들에 대한 보장이 중요하겠죠. 아들, 딸들은 우선은요. 실손보험은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진단자금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 아빠, 엄마 할 때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질병 후유장애라는 것이 굉장히 파워풀한 담보인데요. 현재 이 질병 후유담보가 판매되고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지금 두 개 회사밖에 없는데 이 질병 후유장애가
아이들의 경우에는 보험료 뭐 만 원, 오천 원, 이만 원 이 선에서 굉장히 여러 번 횟수에 제한 없이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신 분들 그리고 20대 초반까지는 이 질병후유장애 담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골절, 깁스, 상해 이런 것들을 조금 추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엄마, 아빠가 건강하게 계시면 다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조금 여유가 된다면 한 4순위 정도에서 그 다음에 조금 여유가 된다면 통원치료, 치과통원치료 이런 것들은 5순위 정도에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최종적으로 이 많은 것들 중에서 100세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필수 보장을 나는 어떻게 골라 담을까 너무너무 많은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제가 골라 담아봤는데 조금 눈에 띄는 것이 민사소송 법률 비용이라는 게 보이시죠? 이게 선진국에서는 법률 용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요. 이럴 때 보장받으실 수 있는 담보가 보험료 100원도 안 되는 걸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저런 담보는 알고 계시면 저가의 비용으로 꼭 넣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보시면 당뇨합병증. 북한 같은 데는 당뇨병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선진국에 갈수록 당뇨병 많아지는데 한번 발병이 되고 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조금 골라 담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요런 밑에 있는 수술비들을 모아 놓으시면 좋은 게 내가 큰 병에 안 걸리고 암 안 걸리고 심장병 안 걸려도 여기에서는 다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순으로 나와 있는 거 일일이 다 설명드리긴 너무 많을 것 같고요. 우선순위에 의해서 우리 가족력 보고 요런 순위에 의해서 골라 담으시면은 굉장히 좋은 필수 보장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라이프 플랜의 시간 김경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보험을 중간에 해지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필요할 때까지 잘 들고 갈 수 있는 방법 무엇일까요? 먼저 처음 가입부터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가족력이 있는지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또 지출 가능 금액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가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요. 보험 플랜 119가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 오늘 시청자 Q&A 시간 이어갑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저희 참여 방법 다시 소개해드릴게요. 전화 문자 모두 열어두고 있을 건데요. 전화번호는 023153-2666번 2666이고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방송 중에도 방송 끝난 이후에도 1대1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신청 부탁드릴게요. 자, 상담을 진행해볼 텐데 시작에 앞서서 라이프 플랜A 강의해 주신 김경아 전문가와 함께 이 자리에 최혜경 전문가 나와 주십니다. 인사부터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도 전화로 먼저 문의를 하신 분이 계시다고 해서 첫 번째 시청자부터 바로 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시청자님은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저희 남편이 50대인데요. 예. 지금 보험은 몇 가지를 가입하고 있는데. 예. 암보장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을까 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 가족력이 뇌혈관 쪽으로 좀 많아요. 예. 그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요. 아, 그러세요? 네. 보험 가입은 뭐 몇 개나 하고 계신 거예요? 세 개 정도 있으시고요. 네네. 저희가 보험 명의랑 가입한 날짜 정도만 좀 간단하게 여쭤볼까요? 네네. 예. 우체국에 그 올케어 암 치료 보험이 있고요. 예. 현대해상에 그 종합보험이 하나 있어요. 아, 예. 그리고 알리안츠에 종신보험이 하나 있고요. 아, 종신보험도 있으시고요? 네네. 예. 전문가와 바로 연결을 해드릴 텐데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지금 문의하신 내용 화면으로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예, 남편분에 대한 보험 문의를 주신 겁니다. 50대 남편분의 사항인데요. 암보장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완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먼저 질문을 해주셨고요. 뇌혈관 질환으로 가족력이 있다고 하시는데 앞서서도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가족력을 어떻게 이제 보험에 반영할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문은요, 최혜경 전문가께 연결해 드릴게요. 예. 말씀 네. 좀 나눠보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그, 네. 우선 남편분께서 이렇게 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 최초에 이 가입을 할 때는 남편분이 자발적으로 하셨나요? 아니면 우리 배우자님께서 이렇게 좀 가입하자라고 하셔서 하셨나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의미적으로 네. 본인이 가입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도 남편분께서 또 이렇게 가족을 생각하시는 마음이 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질문하신 내용을 잠깐 보면 우선 암에 대해서 보장이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네, 그리고 뇌혈관에 대해서 좀 가족력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이 보장이요, 말씀하신 올커버 그 우체국 보험이나 아니면 종신보험이나 현대해상 보험을 봤을 때 암이 일반 암을 기준으로 했을 때 4,500만 원을 보장을 받으시고요. 고액암이었을 땐 추가로 3,000만 원이 더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암이었을 때는 고액암의 경우엔 7,500만 원이나 있기 때문에 암이 그렇게 적다라고 보여지진 않고요. 그리고 네. 뇌혈관에 관련된 가족력이 있으신 걸로 보셨을 때에는요. 뇌졸중에 대한 거는 오히려 그 3,0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뇌출혈에 대한 부분이 3,000만 원이 있으신데요. 오히려 가족력이 있을 때는 암보다도 이 뇌혈관 질환 쪽으로 더 중점을 두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런데 보험을 일찍 들어놓으신 거에 반해서 09년도에 이미 현대해상의 종합보험을 들다 보시니까요. 이때는 손해보험사도 실손만 100세까지 보장이었지 특약에 대한 부분 중에서 뇌혈관 질환이나 급성심근경색증 이런 부분은 80세 보장이거든요. 그러시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길어진 수명만큼 뒤로 20년 정도를 더 늘려서 100세 보장으로 갖고 가시는 것이 더 좋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네. 우체국의 경우에는 가장 먼저 가입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보장하고 있는 암 범위 중에서 가장 잘 되어 있으세요. 보장기간이 80세라고 하더라도 우리 배우자님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연령이 이미 50대에 이제 접어들으셨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발병률이 높아지실 거를 감안한다라면 가지고 가시는 부분을 추천드리고요. 알리안츠 생명의 변액 유니버설 종신보험이 있으신데 혹시 막내 자녀분이 지금 연령이 어떻게 되어 있으시나요? 19이요. 아, 그럼 이제 대학교를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향후 졸업할 때까지는 아버지의 그 유고시에 대한 사망보험금 현재 5천만 원 있으세요. 네. 이 부분을 조금 가지고 가셔야 될 필요성은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그 이후에는 딱히 없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지는데요. 네. 네, 지금 봤을 때에는 우선 특약을 일부 80세까지 네. 보장되고 있는 부분들을 100세로 좀 변경하시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뒤로 20년이 더 길어진 보장을 올리시고요. 암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80세에 끝나는 부분이 좀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로 늘렸을 때
현재 가지고 계시는 보험 중에서 일부가 보험료가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손해보험사의 통합보험을 추가하시게 되면 보장기간은 100세까지 가시면서 암에 대한 거, 뇌출혈에 대한 거, 뇌졸중에 대한 거, 그리고 급성심근경색 이 부분들을 모두 최소 3천만 원 이상씩은 갖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고요. 또 우리가 그 잘 걸릴 수 있는 질병이나 수술들이 있잖아요. 네. 지금 뇌졸중에는요. 뇌혈관 질환 중에서 일부만 보장을 해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부 외에 나머지는 아무래도 뇌질환에 대한 수술비로 좀 커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했을 때 보험료는요. 합산 보험료가 37만 원 정도로 3만 원 좀 넘게 오르긴 했지만 이 부분이 보장기간이 길어지고 보장에 대한 범위들이 골고루 되어지는 거에서는 우리 시청자님 가족한테는 더 좋은 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시청자님. 네네. 보험료가 부담된다기보다는 암이나 뇌혈관 질환 쪽으로 보장이 잘 되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네.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말씀 들으시니까 예. 그게 더 뇌혈관 쪽이 좀 더 심각한 것 같네요. 아, 예. 그래서 저희가 진단을 좀 해드린 거고요. 네네. 추가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권유도 좀 하셨습니다. 의견을 주신 네네. 거니까 고민해보시고 네네. 더 보장 내역을 확대하는 쪽으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첫 번째 전화 상담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예, 자 이번에는요 문자를 통해서 들어와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 풀어드릴 텐데요. 먼저 휴대전화 뒷번호 3942님께서 보내주신 내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예, 013-3366-0110번을 통해서 문자 들어오고 있습니다. 25세 아들의 3대 진단 자금과 또 허혈성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운전자 보험 등 설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문의를 하셨고요. 남기신 내용을 좀 보니까 아마도 보험은 아직 한계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아 전문가 풀어볼까요? 네, 이 답을 드리자면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애들이 이제 요 나이가 되면 군대를 가거나 이제 취업 시즌이 아닐까 싶은데요. 가장 저렴하게 하시고 싶으시죠. 요령은 한 회사에다가 몽땅 다 하지 마시고 제 의견으로는 3대 진단 자금을 일부 하면서 허혈성과 뇌혈관은 이 3대 진단 자금과 좀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걔네들은 주 보장받는 게 천만 원이면 20%밖에 안 주니까 한 회사에다가 천만 원에 20%, 두 번째 회사에다가 천만 원에다 20%, 이 두 가지를 합하면 허혈성과 뇌혈관 질환은 한 회사에다가 할 수 있는 한도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서 실속형으로 하시면은 작은 보험료로 원하는 것만큼 다 하실 수가 있으니까 두 개 회사에다가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서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험료가 네. 좀 올라갈까요? 싸게 해야죠.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알려주실 거죠? 예, 예, 그거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자를 통해서 들어온 상담 내역을 풀어드렸는데 조금 더 보완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세요. 저희가 1대1 상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휴대전화 뒷번호 5730님께서 보내주신 내용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30세가 만기인 어린이 보험을 갖고 계신데요. 100세로 연장할 경우에 보험료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문의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도 어린이 보험을 성인 보험으로 바꾸지 않고 20세 미만이라면 100세 만기로 바꾸는 게 좋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보험료가 좀 많이 올라갈까요? 최혜경 전문가님. 네. 아, 우리 아나운서께서도 이미 많은 걸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질문을 이렇게 보게 되면 좀 네. 질문이 너무 포괄적인 것 같아요. 30세 만기인 보험을 100세로 전환하면 보험료가 얼마가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이게 언제 가입을 하신 건지 아니면 지금은 아이가 몇 살이고 또 혹시나 보험금을 받은 적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어떤 보장을 얼마만큼 준비를 했었는데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갔을 때 보험료가 올라갈까요? 뭐 이런 거 그게 더 낫지 않을까 막 이해하시는 데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제가 보았을 때에는 우리가 이런 거죠. 20년 동안 납입을 하기로 했다. 30년 동안 납입을 하기로 했다. 그러면 그 기간까지만 납입을 하고 100세 보장을 그냥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30살까지 가기 위해서 10년이든 20년이든 최초의 납입 기간을 정했을 거고요. 그 이후에 다시 30살
됐을 때에는 전환을 하는데 전환형 상품으로 가입을 하셨을 수도 있고 전환형 보험인지 아니면 아예 새로운 최초 가입식으로 가야 되는 건지 보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0세에 자동으로 전환되는 그런 보험을 처음에 들었던 거라면 가입 조건 동일하게 갈 수는 있지만 처음에 들었던 뭐 5천만 원, 암진단비, 이대질환 5천만 원 이런 부분들을 다 가지고 가시기에는 보험료가 상당히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세요. 그렇다면 그때는 일부 조정은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보험료로 보여졌을 때에는 최소한 총 납입하는 기간으로 따졌을 때에는 50년 정도를 납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보험료 총액은 3배 이상 납입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조금 여유가 있으시다라면 어차피 준비해야 되는 보장이라면 최초부터 100세 보장으로 준비를 하시고 납입기간을 좀 30년 이렇게 늘려놓으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실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보험 가입은요 일반적으로 어떻다 하다라는 기준으로 내 보험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에 맞게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또 문자 남겨주세요. 또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를 시청하고 계신데요. 아래 번호 나가고 있죠. 023153-2666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 문자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시청자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예, 어디서 연락 주세요? 네?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계세요? 아, 그냥 여쭤본 거예요. 인천이요. 인천이요? 예. 예, 인천도 요새 날씨 많이 춥죠? 많이 추워요. 예, 서울도 정말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예,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예전에. 예. 제가 그 40대가 되기 전에 좀 보험을 가입을 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올해 또 연금 가입하려다가 예. 뭐 연금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이제 가입을 하긴 했는데 예. 이게 제가 보니까 보장이 그렇게 좀 많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그 요즘에 방송 보니까 뭐 실비랑 막 이런 얘기하는데 제 거에는 없더라고요, 그게. 실비 보험은 없으세요? 예. 예. 예, 실비가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을 것 같고요. 아, 그러세요? 그럼 지금 40대시겠네요?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험 리모델링을 받고 싶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저희가 화면으로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40대 남성분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보험의 전반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보장 내역이 잘 갖춰져 있는 건지 살펴드릴 거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실비나 운전자 보험은 없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완하면 좋겠습니까? 질문을 남기셨습니다. 김경아 전문가께서 풀어주실 건데요. 통화해보십시오. 전문가님.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지금 가입하신 회사가 여러 회사 이렇게 좀 다르게 상이하게 여러 가지 상품도 종류가 좀 다르거든요. 네. 이게 가입하실 때는 주로 어떤 형태로 이 선택을 하시게 돼요? 누가 와서 얘기를 하시나요? 아니면 선생님 필요하실 때 찾으셨나요? 그냥 제가 찾은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는데 회사에 오시는 분 그랬어요. 예, 알겠어요. 그 여쭤본 거는 조금 전에 제가 프로그램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순위를 네. 좀 정해두시면 이왕 왔을 때 나한테 중요한 우선순위 순서대로 하시면 좋으실 텐데 이제 와서 보니까 실손보험이 없다는 거를 이제 아시게 되셨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아셨으니까 괜찮으시니까 실손보험 없으시니까 실손보험 하셔야죠, 뭐. 그러게요. 아직까지 병원 갈 일이 없어갖고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건강하셔서 그러셨던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보험료 38만 9천 원이면 한 40만 원 가까이 내시는데 여기에 실손보험이 없다 그러니까 막 자꾸 더 내면 좀 안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중에 그 다이렉트 전화 오셔서 가입하셨던 암보험이 일반암과 고액암 이럴 때 보장이 지금 내시는 2만 1천 원에 비하면 보장 내용은 괜찮고요.
네. 선생님 젊으셨을 때 가입하신 거니까 지금 가입하면 이거보다 더 비싸졌으니까 제 의견은 아 이런 거는 그냥 가져가도 괜찮겠다. 갱신이기는 하지만 보험료에 네. 비해서 보장이 괜찮고 나중에 가입하신 CI보험이나 제목 보시면 아실 텐데 연금 받을 수 있어서 행복한 종신보험 중에는 가장 키워드는 종신보험이세요. 예. 그러니까 연금 받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종신보험을 하신 거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마지막에 하신 거는 목적이 연금 받는데 더 주안점이세요? 아니면 종신보험이 더 중요하세요? 연금이 더 중요했죠. 예. 그러면 제가 돈 계산만 해서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한 달에 20만 원씩 내서 15년을 납입하시면 선생님 내시는 돈이 한 3천 몇백만 원 내실 거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종신보험에다가 나중에 연금 받을 수 있다는 기능은 65세에 70세가 돼도 내 돈 내가 3천만 원을 내고 한 4천만 원 정도 되면 잘 불어난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애당초 똑같은 20만 원을 연금으로 선택을 하시면 낸 돈은 똑같이 3천만 원인데 나중에 네. 연금 재원이 6천만 원이 되면 연금 네. 쓰실 때 처음에 선택하신 연금 받을 수 있다는 종신보험과 그냥 연금으로 한 거하고는 돈을 내가 준비되는 게 2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예 그럼 선생님은 네.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연금 받으실 때 금액이 차이가 난다 이거를 알고 계시면 어떤 게 더 필요하신 입장이세요? 더 많이 받는 게 무조건 좋죠. 제가 생각하기도 그런 것 같아서 지금처럼 목적을 명확하게 하셔서 실손보험 준비하시고요. 내 목적과 맞지 않는 CI보험이나 종신보험인데 연금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조금 정리를 하셔서 시간 더 많이 경과하시기 전에 연금은 연금으로 제대로 된 설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CI보험에 네. 묶어져 있는 여러 가지 특약들을 이렇게 통합 형태로 좀 묶으시면 실손보험, 운전자보험 다 하시면서도 보험료 많이 내지 않고 20만원 미만대, 20만원 초반대면 선생님 필요하신 진단자금, 3대 진단자금에다가 뭐 가족, 형사, 운전자보험, 질병 후유장애, 남자분들 잘 걸리는 특정 수술들 이런 거 다 모아서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2만 천 원짜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나머지는 조금 필요하신 보장성 보험과 연금을 나누어서 선택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면요. 예. 지금 내는 돈보다 돈이 더 늘어나진 않아요? 늘어나면 더 많이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은 좋지 않으니까 내는 수준 비슷하게 맞추셔가지고 보장과 연금을 설계하는 방법이 있고요. 돈을 줄이고 싶으시면은 연금을 약간 줄이시던가 아니면 보장을 조금 적당한 수준으로 낮추시면 보험료를 낮추실 수도 있으니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키포인트를 잡으시고 보험료를 줄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아, 예. 보험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말씀을 서두에 하셨었어요. 네. 건강하셔서 실비 보장받을 일이 없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앞으로를 위해서 보험을 드는 거잖아요. 네. 네. 저희 전문가께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정리할 것은 말씀드리고 추가로 이렇게 가입해보면 어떻겠냐 의견을 주신 건데 혹시 조금 더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아니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좀 나중에 궁금해서 물어봐야 되겠어요, 또. 예. 그거는. 방송 중에서만 상담받기로는 좀 시간적인 한계가 있어서 또 한 번 예. 다시 연락 주시면요. 저희가 전문가와 1대1 연결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네, 상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계속 건강하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청자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또 문자로 들어와 있는 상담 내역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3828님께서 보내주신 내용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예, 28세 남자분께서 문자를 남기셨습니다. 축구하다가 십자 인대가 파열돼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인데 지금 보험 가입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십자 인대 파열은 중대한 질병일까요? 최혜경 전문가님. 네. 예. 네. 아, 이게 질병일까요?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질병은 아니고 이제 상해인데요. 네. 아우, 앞서 우리 시청자님과 너무 대조적인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프네요. 네. 앞서 시청자님은 40살이 넘도록 건강하시고 실손보험의 중요성을 모르셨는데 젊으신 우리 28세 남자분이신데 벌써 이렇게 운동을 하시다가 십자인대가
이렇게 파열이 되셨다라고 하시니까요.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치료 중이시잖아요. 네, 우선은 치료를 잘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실 것 같고요. 보험이 혹시 한 건도 없으신 건지 아니면 어떠한 보험이 있는데 막상 이런 사고가 발생하고 나니까 보장을 더 추가로 필요로 하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요. 우선은 지금 이미 다치신 부분에 대한 거는 보험사가 바로 보장을 해드리지는 않고요. 그리고 일정 기간이 경과가 돼야지만 보장을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게 휴유가 남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시는 부분들, 재활을 열심히 받으시는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차후에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는 추가적인 보장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보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막상 이렇게 어디 부분이 흠집이 났을 때 그 부분이 내 눈에는 가장 잘 보이잖아요. 하지만 또 다른 어느 곳에서 보이지 않는 틈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치료 잘 받으시고 생각하셨을 때 한 번 더 집중적으로 점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도요, 휴대전화로 들어와 있는 문자 내역 볼 텐데요. 뒷번호 5929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네, 10대, 20대 이렇게 두 딸이 있으신가 봐요. 저렴하게 성인병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십시오 하셨습니다. 김경호 전문가님, 네. 가장 많이 받는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가 보장 내역은 넓으면서 싸게 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걸 제가 다 해결해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어려운 점이 있네요. 한계가 있긴 한데 우선은 조금 전에 문자처럼 일단 다치거나 아파서 아차 보험 이러기 전에 지금은 그러기 전에 이걸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좀 괜찮은 것 같고요. 저하고 환경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저도 10대, 20대 딸 둘이 있는데 저 같으면 이렇게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일단 회사를 좀 나누셔가지고 3대 진단자금 조금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여자애들이잖아요. 부인과 질환, 여자들이 잘 걸리는 수술 이런 것들을 좀 모으게 좀 작게 하나 하시고 또 하나는 3대 진단자금을 좀 나누셔가지고 질병 후유장애가 있는 회사가 있으니까 회사를 좀 두 개를 나누셔서 저가로 실속형으로 3대 진단자금과 부인과 질환 수술 3대 진단자금과 질병 후유장애 이렇게만 해놓으시면은 10만 원 넘지 않는 선에서 한 아이당 100세까지 충분히 보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회사를 좀 나누셔가지고 견적을 받아보시고 이렇게 실속형으로 골라 담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들어온 문자 내역 봤고요. 이번에는 또 세 번째 시청자가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요. 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예,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제가 지금 CI보험을 함께 가입하고 있는데요. 아, 예. 예, 보장이 충분한지 알고 싶고. 예. 80세 만기 보험이 있는데 100세 만기로 변경이 가능한지도 좀 문의드리고 싶고요. 예. 또 보험료가 조금 많아서 좀 확 줄이는 방법이 없을까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혹시 연령대가 어떻게 되세요? 30대입니다. 30대세요. 그러니까 보험이 네. 지금 이 CI 보험 하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CI 보험도 있고 80세 만기 보험도 있어요. 아, 두 가지가 있으세요? 네네. CI 보험이 주계약이 사망 보험인 거는 알고 계세요? 네. 아, 알고 계세요? 네. 결혼하셨습니까? 네. 아, 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마 전문가께서 질문을 하실 거예요. 조금만 네.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예, 30대이신 기혼자 여성분께서 전화를 해주셨습니다. CI 보험이 있다고 하셨는데 보장이 충분한지를 여쭤보셨고요. 80세 만기 보험을 100세 만기로 변경을 해야 되는 건지 여쭤보셨고 부담스러운 보험료 이게 가장 큰 질문이 또 많죠.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그 방법을 문의해 오셨습니다. 최혜경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뭐 30대가 아니라 20대 같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근데 지금 저희가 사전에 받은 증권에서는요. 네. 지금 하나생명의 한 건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한 건은 어떤 게 있는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우선 이 건으로만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네. 아, 제가 착각을 했어요. 그 CI 보험에 네. 80세 만기로 된 거, 그거를 말씀드렸는데. 네. 주계약하고 이제 특약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보신 것 같아요.
네네. 네네. 지금 이미 보험을 좀 12년도에 들으셨으니까 그때는 20대였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네. 이렇게 보험료는 금액은 좀 부담스러우신가요? 지금 현재? 네. 네, 좀 줄였으면 좋겠거든요. 아, 그러세요. 근데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장도 확 줄이셔야 돼요. 그건 또 어떠세요? 싫으시죠? 그건 싫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적당한 가격을 주고 무언가 물건을 사야지만 그거에 대한 충분한 보장이나 혜택을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에는 보험료를 확 줄인다라는 것보다는 같은 보험료에 이왕이면 보장이 좀 더 좋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것도 좋아요. 네네. 같은 보험료인데 보장이 네. 훨씬 좋아지면 더 좋죠. 네. 근데 뭐 딱 이렇게 이미 12년도와 지금은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보험회사가 이미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뭐 보장을 늘리는데 보험료는 동일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좀 우리의 욕심일 수 있어요. 시청자님.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요. 우선은 가지고 계신 내용이 5천만 원의 주계약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게 사망보장으로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우선은 내가 암에 걸렸을 때 아니면 중대한 뇌졸중에 걸렸을 때 이런 중대 질병에 걸렸을 때에는 2,500만 원을 선지급을 해드리는데요. 네. 중대하지 않은 상태였을 때에는 아래에 있는 특약에서 2천만 원씩 또 보장을 해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특약이 80세라는 거 한 가지 하고 그리고 2대 질병이 뇌졸중이 아니라 뇌출혈만 보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 방송을 계속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범위가 뇌출혈에 대한 부분은 극소수고 뇌졸중이 넓고 그것보다 넓은 게 뇌혈관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셨을 때에는 이런 부분들을 질병수술비로 좀 잘 보완은 하고 계시지만 보장기간이 80세니까 늘린다라는 걸 감안을 했을 때에는 주계약 보험료를 비롯한 특약을 일부 좀 감액을 하시고요. 거기에 부족한 부분들을 20년 더 길게 해서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걸로 넣으시고요.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시는 수술 부분에서는요. 우리가 여성들이 잘 걸리는 질병에 걸렸을 때 받으실 수 있는 수술비가 실손을 제외하고는요. 혹시나 이제 뭐 자궁 근종 이런 것 좀 들어보셨죠? 네. 무록이라든가 이런 것 이제 수술하시는 거. 네. 그랬을 때 나올 수 있는 보험료가 그러니까 보험금이 딱 10만 원에서 50만 원 미만이에요. 여성 질병으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결혼도 하셨고 하시니까 향후 더 많이 발병률이 높아질 거라고 감안을 하신다라면 200만 원까지 나올 수 있도록 좀 늘려보았거든요. 그랬을 때 보험료는 네. 지금 7만 원 정도 납입을 하시게 되면 새로운 추가를 만약에 하신다 했을 때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다 채우고 뇌졸중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성들이 이제 수명이 남성들보다 길잖아요. 한번 암에 걸렸을 때 받는 CI 말고 그 이후에 내가 암투병을 하고 있다라면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재진단암의 경우에까지도 보장을 한번 더 늘렸을 때 토탈 보험료는 14만 9천 원 정도면 가지고 계신 거랑 보완을 했을 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암보험 하나를 추가로 더 든다던가 아니면 2대 질병 하나를 추가로 더 든다라고 해도 이렇게 보험료는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보장폭이 더 넓어진 부분과 보장의 범위가 더 좋아진 부분을 봤을 때에는 괜찮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신 것 같으세요? 그러네요. 지금 수술비가 더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네네. 네. 변경하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그러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들어 하신다라니까요. 네. 예,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보험료를 좀 줄이고 싶다고 하셨는데,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보험료가 조금 늘어나기는 하지만 보장 내역은 그만큼 확장이 되는 거예요. 네네. 예, 고민해보시고요. 현명하게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최희경 전문가님, 앞서서 제가 좀 네. 헷갈렸나 봐요. 종신 보험이 네. 주계약이 사망 보험인 거고 네. CI 보험은 그냥 아 그렇지는 네.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나운서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네. 기본은 종신 보험이든 CI 보험이든 일반 사망 보험금을 네. 담보를 하고 있는데 아, 그 중에 네.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 CI에서 보험금을 미리 드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 종신 보험보다는 보험료가 좀 더 비싸죠. 아,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궁금한 건 시청자분들께서도 궁금하실 테니까 다시 한번 여쭤봤고요. 이제 문자를 통해서 들어오신 내용 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휴대전화 뒷번호 4628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예, 40대 여자분께서 문자를 남기셨는데요. 4년 전에 갑상선 암 수술을 했는데 암보험도 가입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문의를 남기셨습니다. 암 종류에 따라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수술의 경과 기간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전문가님. 오, 잘 아시네요. 예. 갑상선 암은 좀 흔한가요, 요새는? 굉장히 많죠. 예. 갑상선은 남자분들도 많이 발병하고 여자분들도 많으신데 방법은요, 이렇게 암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암 가입 걸리신 분들은 암보험 굉장히 필요하게 느끼시는데 방법은 완치 판정을 받은 후로부터 2년 이후에 가능한 암이 있고요. 완치 판정 이후에 3년이 경과해야 되는 암이 있고 완치 판정 5년이 필요한 암이 있고 내지는 불가능한 암이 있습니다. 이 기준은 뭐냐면 전이가 잘 되는 혈관이라든지 림프절 이런 암들은 3년 이상이 필요하고요. 그냥 단순하게 절제만 해도 완치가 가능한 암들은 2년 후면 심사를 가능하기 때문에 갑상선 암도 진단서에 보시면은 임파절하고 같이 있는지 없는지 뭐 몇 개인지 요거에 따라서 2년이나 3년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그거를 보시고 심사를 받아보시면 가장 정확하고요. 암보험 가입하실 수 있으시니까 내 서류를 가지고 한번 직접 물어보시면 정확한 답변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도요, 문자로 들어와 있는 내역 하나 더 볼 텐데요. 572 하나님께서 문의해 주셨습니다. 화면 만나보시죠. 실손 보험금을 자주 청구하면 나중에 보험료가 인상됩니까? 라고 질문을 남기셨습니다. 실비보험은 사실 갱신형인데 제 친구들 중에서도요. 몸이 좀 안 좋을 때 이렇게 비타민 주사 이런 거 받고 실비 청구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보험료가 많이 올라갑니까? 네. 우선 예. 우리가 내가 보험금을 청구해서 받았다고 해서 그때마다 보험금 받은 거를 대비해서 보험료가 올라간다라면 이 보험이 필요할까요? 아니요. 네, 그렇진 않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책임은 무책임이라고 우리가 여러 사람, 아파서 병원에 가는 사람이 한 명이면 안 가는 사람이 10명일 수 있잖아요. 이분들이 합쳐서 보험료를 내주시는 걸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으로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자주 가게 되면 나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자주 가게 될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올라가는 게 별로 없다라고 보여질 때에는 그랬을 때에는 그런 거와 상관없이 그냥 건강하셨던 분들의 보험료도 쭉쭉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요즘 과잉진료가 많이 좀 문제되고 있고 또 실손보험이 많이 규정이 변경이 되고 있는 중에요. 우리가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는 것들은 감수하시고 또 청구하실 때 있잖아요. 아이들 보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5,000원 본인 부담금 공제하시던 건들 중에서 100원, 300원, 1,000원 미만 되는 것들도 1년 단위, 2년 단위 모아서 청구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향후 아이가 이제 좀 더 커가면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라는 여지가 있으니까 고려를 하셔서 좀 청구를 하시는 게 좋고요.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언제까지 보험료만 낼 순 없잖아요. 내가 보장성이 이제 어느 정도 찼다라고 생각하시면 인상되는 거는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프실 때 치료를 그냥 받으시게 되면 중간에 있는 연령대에서 이게 상세가 될 거고요. 그리고 물가가 오르거나 보험료율이 오르는 거에 따라서는 변동되는 거는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실손은 가장 적당하게 뭐 너무 이렇게 악용을 하거나 남용을 하면 안 되겠지만 적절히 필요할 때는 꼬박꼬박 조기 검진이나 건강을 좀 챙겨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문자로 상담 보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2946님께서 문의하신 내용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30대 여자분께서 문자 보내셨네요. 암보험에 가입하고 싶은데 어떤 점에 중점을 둬야 되는 건지 또 저렴하게 가입하는 방법 알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오늘 상담의 키는 저렴이네요. 저도 그러네요. 예. 저도 저렴하고 하고 싶네요. 방법은요. 우선은 30대 여자분이시니까 예. 보장성 보험 안에 중간에 해약을 하게 되면은 돈을 돌려주는 해지 환급금이 있는 상품들은 약간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쌀 수가 있고요. 해약을 했는데 돈을 안 받고 나는 보장만 받겠다 이런 상품을 취하시면 보험료를 좀 작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숙제 저렴하게 알아보시려면은 해지 환급금이 없는 무해지나 저해지 이런 상품들이 있나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어차피 암보험을 하실 거면 여자분이시니까 유방암, 자궁암 그리고 요즘 건강검진하면 대장 용종 하나씩들 제거하시는데요.
대장 점막 내암이 소외감이나 그 작게 주는 대로 빠지지 않아 있는 이런 담보가 어느 회사인지를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암보험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신데 내가 이것도 비용이 부담스럽다 그러면 저는 갱신형도 나쁘지 않는 것 같아요. 안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한 10년이나 15년 정도 보장받으시고 그 다음번에는 조금 경제적인 상황이 달라지실 수가 있으니까 다음번에 갱신할 때 보험료를 봐서 조금 여유 있게 하셔도 되니까요. 우선은 제대로 된 암을 하나 골라놓으시고 이게 만약에 보험료가 부담스럽다 그러시면은 보장 금액을 확보를 하시면서 갱신형으로라도 이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하고 내가 약간의 여유가 있다고 그러시면은 재진단이나 2차 암 같은 담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거 3순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시청자 Q&A 시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보험플랜 119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거 알고 계시죠? 참여 방법 다시 소개해드립니다. 전화, 문자 모두 열어두고 있는데요. 전화번호는 023153-2666번 2666이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문가와 1대1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보험플랜 119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